브로들,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빠르게 체지방은 낮은 상태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이지. 여기 4년 만에 멸치에서 림매섭을 성공하고 대회까지 나가 수상을 한 올해 22살의 케이시 켈리를 소개할게. 그는 요즘 정보가 워낙 널려있다 보니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선천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방식을 찾고 이를 잘 적용해 빠르게 몸을 키워온 것 같더라고. 운동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에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가 림매섭을 하면서 음식, 음료, 보충제 등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먹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야. 그럼 얼른 확인하러. 그러겠죠. 케이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충제 두 가지를 먹는다고 해. 하나는 근육의 내구성, 근육 내 소화를 도와 중량 몇 번을 더 칠 수 있게 도와주는 크레아틴. 다른 하나는 많은 프로보디빌더들도 소화가 더 잘 되게 하려고 섭취하는 L글루타민이라고 하더라고. 그는 림매섭이든 벌크업이든 남들보다 더 자주 먹어야 하니까 글루타민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대. 또한 영양제로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웨이트 운동으로 생긴 염증 등을 감소시켜주는 튜머리, 근육 경직으로 생기는 부상 방지와 근육 떨림 및 젖산 생성을 줄이는 마그네슘,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보충제 섭취 이후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을 거래. 여기에는 크리미 라이스가 주요 탄수화물인데 사실 오트밀을 더 선호한대. 하지만 자신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어 자주 식사를 하게 되면 섬유질을 소화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크리미 라이스 75g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단백질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맛의 땅콩버터맛 프로틴 보충제 한 스푼, 추가로 땅콩버터맛의 분말가루 반 스푼, 조금은 건강한 지방인 아몬드버터 10g을 추가해 소화가 천천히 될 수 있게 한다고 해. 이렇게 먹으면 탄단지가 69, 36, 10g이고 총 513칼로리래. 이후 두 번째는 운동 전 식사로 간단하지만 존맛탱이라고 하네. 이건 보디빌딩 식단에서 가장 흔한 구성으로 자스민 쌀밥 200g, 닭가슴살 140g, 아몬드버터 15g, 약간의 무설탕 폴리네시안 소스, 흑임자, 브로콜리라고 해. 이게 다소 고탄수화물 식단인데 케이시는 운동 1시간 전에 먹어서 운동 중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거래. 하지만 흰쌀이 빠르게 흡수되는 만큼 조금은 느리게 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성분인 아몬드버터를 넣는 거라고 하네. 어쨌든 이렇게 먹으면 탄단지는 69, 55, 14g으로 총 650칼로리래. 다음 세 번째는 운동 전 보충제로 카페인, 베타알라닌, 타우린, 아르기닌, 근숙죽에 필요한 칼륨, 나트륨, 염소 등의 미네랄이 포함된 부스터, 그리고 전과 비슷한 성분에 추가로 엘시트룰린, 크레아틴, 글리세롤이 있는 보충제를 마셔준대. 그리고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 25g의 보충제와 EAA 및 BCAA도 마신다고 하더라고. 그는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더 강력하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는데, 혹시 본인이 다이어트 중이라면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 중 일부를 운동 중 보충제로 끌어와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 잔 때리고 오늘은 가슴과 팔 운동을 묶어 2시간가량 운동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운동 후 식사로 자스민 쌀밥 200g, 소고기, 목초 사육 버터, 무설탕 칠리소스, 그리고 약간의 당근을 먹는다고 해. 쌀밥 말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탄단지를 83, 73, 21g을 먹었다는 걸 계산해보면 소고기는 약 280g, 버터는 약 26g 정도로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먹고 케이시는 예상한 대로 맛있긴 했지만 뭔가 군것질로 달달한 게 당겨 바닐라 그릭 요거트를 약간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 이 안에 단백질도 있고 당분도 좀 있지만 운동 후에 조금은 괜찮다고 하네. 이후 그는 6개월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식사 후 산책을 10분 정도 한대. 이게 고중량 식사 이후 소화를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 다음 식사도 더 편하게 만들고 결국 원활한 영양 공급으로 근육 성장을 더 빠르게 도와준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해. 소화뿐만 아니라 몸에 붓기도 가라앉게 도와주며 식사 직후 식곤증과 함께 오는 무기력함을 떨쳐내기에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다음 다섯 번째 식사는 옥수수 또띠아 위에 돼지 안심 170g, 아보카도 30g, 텍사스 피터 소스 약간을 뿌려 싸먹고 추가로 아몬드 26g을 먹는다고 해. 케이시는 이게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고 이렇게 먹으면 탄단지 36, 44, 27g으로 총 518칼로리가 된대. 이후 마지막은 간식으로 생일 케이크 맛의 프로틴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해. 이건 쉐이크 대신 먹는 거고 벌크업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에 20칼로리 하는 콘 3개를 더 먹어서 칼로리를 채워준다고 하네. 그리고 여기 위에 스프링클을 뿌렸는데 이게 없었으면 200칼로리 정도이고 이것과 콘까지 먹으면 총 360칼로리가 된대. 이렇게 먹으면 하루 탄단지가 321, 236, 83g으로 총 2975칼로리라고 하더라고. 그의 체중은 대략 77에서 80kg에 키는 183인 걸 보면 본인에게 맞게 림매섭 방식으로 식단을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 브로들이 오늘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케이시는 더 효과적으로 림매섭을 하기 위해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을 가능한 자연식으로 클린하게 만들어 먹으며 이에 더해 각종 영양제와 보충제도 잘 챙겨 먹었지. 그런데 아무리 음식 섭취량을 늘려도 단백질을 포함한 기타 영양소들이 근육내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근육 합성률이 떨어져 단백질 섭취량을 늘린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하네. 단백질 합성률에 도움이 되는 게 아미노산인데 대표적으로 아르기닌이 있어. 아르기닌의 경우 체내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시켜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전달한다고 해. 하지만 아르기닌 단독 섭취 시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해. 그래서 시트로 아르기닌을 소개해보려고. 이는 고함량 아르기닌과 함께 흡수율을 높여주는 시트로 성분이 초과되어 있어 운동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주는데 이번에 브로들에게 5+3 구매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가져와봤어. 나도 예전부터 먹고 있는 거라 자신있게 추천하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브로들
분들은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더 근성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한번 잡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오늘은 일반인이 립매 수업 또는 벌크업을 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은지 알게 됐을 거야. 솔직히 보디빌딩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 6끼를 챙겨 먹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잖아. 그래서 최대한 린하게 벌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KC처럼 무과당, 무염소스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맛있게 식사를 하며 저칼로리 간식과 함께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영양제 및 보충제를 챙겨 먹으면 되는 거지.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좆대꿀 해두면 좋겠지.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도록 해.